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분기에 폭락했던 미국 내 총 생산 GDP가 지난 3분기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오늘 상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분기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7.4%, 연율을 기준으로 하면 33.1% 성장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1947년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오히려 2.9%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19에서 회복한 것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미국 내 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끝도 없이 폭락하다가 7, 8, 9월 등 지난 3분기 그동안 폐쇄됐던 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늦어짐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